22번하고 23번이요? 왜 안 풀었지? 122페이지입니다. 122페이지. 대례에 관한 22번. 대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대리인이 여럿일 때에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X죠. 그죠? 왜냐하면 각자 대리가 원칙이니까요. 2번. 갑이 제한능력자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을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위임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나 대리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맞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는 수권행위를 했고요. 또 갑과 을이 뭘 했냐면 위임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수권행위는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뭐죠? 단독행위입니다. 따라서 을이 제한능력자라 하더라도 수권행위를 제한능력을 이유로 뭘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고요. 위임은 계약이니까 을이 제한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이 위임계약이 취소가 돼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더라도 뭐에는 영향을 안 주죠? 수권에 영향을 안 줘요. 따라서 을은 적법한 뭐죠? 대리인인 거죠. 다시 말하면 제한능력자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대리인이 될 수 있으니까 대리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점입니다. 답은 뭐죠? 2번이네요. 아, 중요한 건데 제가 설명 안 드렸네요. 3번. 갑이 을에게 금전 소비 대차 및 이것을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그러면 임의 대리인이죠.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은 위 계약을 해제할 권한도 있다. X가 되는 거죠. 4번. 갑의 대리는 을이 병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의 대리님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현명하지 않았다면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가 되죠.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을의 의사표시는 을 자신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X가 되는 거죠. 5번. 본인의 사망은 대리권 소멸 사유지만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나 본인의 파산은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5번도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23번입니다. 갑으로부터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은 주식 투자로 큰 손을 보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격으로 갑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5천만을 차용하여 자신의 주식 투자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 경우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건 뭐냐면 대리권 남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뭐죠? 유권 대리죠. 다만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대한 의사표시 법조문이 준용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대리권을 남용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그때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 문제 보시면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이기 때문에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5천만을 처형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의 주식 투자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가지고 있는 대리권을 뭐 한 거죠? 남용을 한 거죠. 그래서 1번, 을의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이다. 2번, 을의 대리행위는 본인이 위하여 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갑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X죠. 원칙적으로 유권 대리고 원칙적으로 뭐요? 유효하기 때문에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다음은 2번이고 3번, 을의 대리행위는 협의 무권 대리행위 또는 표현 대리인 것은 아니다라는 말은 대리권 남용은 뭡니까? 유권 대리입니다. 맞는 질문이고. 4번. 갑은 원칙적으로 병에 대하여 5천만의 채무를 부당한다는 질문도 맞는 질문이죠. 원칙적으로 유권 대리고 뭐한 거죠? 유효한 것이니까요.
5번, 병이 을의 배임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갑은 책임이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하는 민법규정을 유추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죠. 아, 이거 이 문제도 중요했네요. 그죠? 중요했는데 왜 설명 안 하고 넘어갔죠? 자, 이제 무권대리에 관한 본격적인 문제를 풀어야죠. 128페이지 35번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고 한번 풀어보자고요. 정리를 해보고. 무권대리에 대해서 어차피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권이 없는 무권대리인데 병과 만나가지고 갑의 물건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다. 개념에서 아까 설명드렸죠. 중요한 것은 대리인이라고 뭘 해야 돼요? 협명을 해야 된다. 만약에 대리인이라고 협명 안 하면 뭐가 아니죠? 무권대리가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무권대리가 둘로 나뉘죠. 좁은 의미 협의의 무권대리와 뭐로 다니죠? 표현대리로 나뉘게 되는데 두 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누가 책임을 지는지가 다르죠. 따라서 협의 무권대리가 성립되면 무권대리인이 뭘 줘야 돼요?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요.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면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뭘 부담합니까?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책임의 내용은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주의하실 점은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 누가 선택을 하죠? 상대방이 선택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또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한데 첫째, 무권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필요가 없지만 반드시 뭐는 필요하죠? 행위 능력은 필요하다. 또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본인에게 책임질 만한 특별한 뭐가 필요하죠? 사유가 필요한 거죠. 첫째, 대리권 수여의 표시죠.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를 했다면 누가 책임을 줍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주의할 점은 요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관념의 표시인데 관념의 통지인데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영업부장이다, 상무다, 전무와 같은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되고요. 이 대리권 수여의 표시한 표현대리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고 법정 대리에는 적용될 수가 없다. 그 다음 요건은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의고 무과실이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권한을 넘음이죠.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경우에도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라고 하고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되려면 권한, 기본대리권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데 결론은 뭐죠? 종류불문이죠. 뭐라도 있으면 되고요. 또 넘는 행위도 뭐죠? 종류불문이죠. 따라서 원래 가지고 있는 권한과 실제로 이루어진 행위가 비슷하거나 유사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다가 상대방에게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되는데 정당한 이유는 선의 무과실을 말하고 언제를 기준하죠? 대리 행위시를 기준한다. 따라서 대리 행위를 할 때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누가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죠.
간단하게 있던 대리권이 뭐가 됐어요? 소멸됐고 대리권 소멸에 대해서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수요의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표시된 것을 넘으면 이제 뭐로 바뀌죠? 권한을 넘은 표현으로 바뀌고 소멸된 것을 넘으면 뭐로 바뀌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 바뀐다. 그 다음에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본인이 전적으로 뭘 쳐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어요? 과실 상기할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의 이제 공통적인 내용으로서 협의 무권대리든 표현대리든 모든 무권대리는 본인이 뭐 할 수 있냐면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추인하게 되면 무권 대리시로 소급해서 뭐가 되죠? 유효가 되는데 일단 추인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하든 묵시적으로는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제도 계속 나왔는데 추인의 상대방은 뭐가 없죠? 제한이 없죠. 따라서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가 있는데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상대방에게 뭐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한다. 끝이죠. 그 다음에 상대방은 둘 다 뭐할 수 있냐면 최고할 수가 있는데 뭘 최고하냐면 추인 여부를 최고하게 되고요. 추인 여부에 대해서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뭐한 것으로 거절한 것으로 확정이 되는데 요 최고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뭐할 수 있죠? 최고할 수가 있고요. 또 상대방은 뭐할 수 있냐면 철회할 수가 있는데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추인 전까지 철회할 수가 있고요. 선의 상대방만 철회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뭐하지 못합니까? 철회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까 문제 나와 있는데 원칙적으로 본인이 추인했으면 더 이상 뭐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죠. 다만 누구에게 추인했어요?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철회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무권대리인의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정도입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죠. 35번이죠. 을이 대리권 없이 갑을 대리하여 갑의 토지와 지상 건물을 선의 무과실의 병에게 매도하였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매매 계약은 갑이 추인하지 않으면 갑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오죠. 왜요? 무권대리니까요. 2번 을의 대리행위 일부에 대한 갑의 추인은 병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일부 추인이나 병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죠. 2번, 3번 갑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매매계약 시 소급할 그 효력이 생긴다. 5죠. 추인에 대해서 뭐가 있습니까? 소급효가 있죠. 4번 을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갑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을은 자신의 선택으로 계약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X죠.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는 누가 선택합니까? 상대방이 선택합니다. 답은 4번이죠. 5번 을이 갑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단독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인과 무권대리로서 무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치게 바란다. 맞죠? 뭐죠? 금반원의 원칙이죠. 아버지가 생존에 계실 때는 팔겠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죠. 36번입니다. 무권대리의
법률행위 관계가는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으로만 묶인 것은 기억 무권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던 상대방은 본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다. X죠. 최고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최고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최고를 할 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야 하며 본인에게만 할 수 있을 뿐 무권 대리인에게는 할 수 없다. 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뭘 최고하는 거냐면 추인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달라고 최고하는 거죠. 물론 추인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본인만이 할 수 있으니까 본인에게 최고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2번은 맞네요. 7번 최고에 대하여 본인의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추인 한 곳으로 의지된다. X죠. 추인을 거절한 곳으로 의지가 되죠. 1번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이 있기 전에만 철회할 수 있다. 옵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요? 추인 전까지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철회권은 상대방이 선인 경우에 인정된다. 5죠. 선의 상대방만 철회할 수 있죠. 답은 3번이네요. 37번입니다. 갑의 대리인 을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그 권한 내에서 병과 갑 소유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갑과 병사의 매매계약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1번 대리인은 반드시 의사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1번 을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면 무효겠죠. 2번 통정허위 표시도 무효니까 을과 병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효고요. 3번 대리권 남이 원칙적으로 유권 대리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니까 을이 대리권을 남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병이 이를 안 경우는 무효죠. 4번 갑이 을과 정으로 하여금 공동대리를 하도록 했는데 을이 단독으로 의사결정하였고 병이 이러한 제안을 알았다면 뭐가 되죠? 무효가 되겠죠. 5번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였으나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대리권이 뭐죠? 소멸이 됐고요. 상대방이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말은 선이고 무과실한 얘기고요. 그러면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뭐가요? 효과가 발생하겠죠. 따라서 병이 갑에게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 경우에는 표현대리 성립함으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약간 좀 고차원적이네요. 문제가. 38번입니다. 무권 대리인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만 보면 될 것 같거든요. 5번 보시면 병이 계약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 자 최고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최고할 수 있죠. 따라서 병이 악이라 하더라도 최고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구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39번 무권대리인 추인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똥글뱅이 추인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을 X 바르게 표시한 것인데 자 일단 이 추인 이건 어떤 문제냐면 추인은 명시적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묵시적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묵시적 추인이 되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추인으로 볼 수 있는 뭐가 필요하죠? 행위가 존재해야 되겠죠. 따라서 장시간 방치하는 것만으로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추인이 될 수 없고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해야 뭐가 돼요? 묵시적 추인이 되는 거거든요. 기억 매매 계약을 체결한 무권 대리인으로부터 본인이 매매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면 이행을 수령하는 행위는 뭐가 되겠죠? 추인이 되겠죠. 4번 무권 대리인이 차용한 금원의 변제기에 채권자가 본인에게 그 변제를
독촉하자 본인이 그 유예를 요청했어요. 유예를 요청했다는 말은 시간 달란 얘기잖아요. 시간 주면 내가 이행하겠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죠? 추인한 거죠. 이것 번 무권 대리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본인이 임대차 명의의 영수증을 받고 무권 대리인에게 차임의 일부를 지급했어요. 이행했네요. 뭐가 되죠? 추인이 되겠죠. 1번 무권 대리인과 범죄가 성립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본인이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 장기간 방치하는 것만으로는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추인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1번만 X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40번입니다. 을은 자기 아버지 갑의 위임장, 인장, 등기 서류 등을 위조 도용하여 그 사실을 아는 선배 병에게 갑소의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은 아무런 사정을 알지 못하는 정에게 그 부동산을 매각한 후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생각해 보자고요. 병이 또다시 정에게 팔아먹고 정에게 뭘 해줬어요? 등기를 해줬죠. 우리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기 때문에요. 요 을과 병 간의 매매는 무권 대리로서 무효고요. 병 앞으로 이루어진 등기도 일단은 뭐죠? 무효고. 또 병의 등기가 무효면 정의 등기도 뭐예요? 무효인 겁니다. 그죠? 따라서 1번. 갑은 추인이 없는 한 정은 갑의 말소 등기 청구에 응해야 한다. 오, 맞는 점이죠. 2번. 갑의 추인이 없는 경우 정은 병에게 지급한 매매 대금에 대하여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오겠죠? 추인이 없다면 정의 등기는 무효니까 병에게 돈 달라고 뭐 할 수 있겠어요? 요구할 수 있겠죠. 3번. 갑의 추인이 없는 경우에도 병은 을에게 이행 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병은 자,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에게 어디 있어요?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의고 무고하셔야 되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있냐면 그 사실을 아는 선배 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 병은 뭐예요? 악이에요. 악이니까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고 손해배상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으니까 이행이익의 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은 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이고 무과실이에요. 정은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료 확답을 체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하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게 뭐죠? 맞는 질문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도 승계인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체고할 수 있고요. 체고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하면 추인을 뭐 한 것으로 보죠? 거절한 것으로 보죠. 답은 4번입니다. 5번 후에 갑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으로서 을은 갑의 주의를 승계하여 정을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오죠. 왜요? 금반원의 원칙 때문에 그런 거죠. 답은 뭐죠? 4번이죠. 요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예외에다가 뭐가 나왔어요? 정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특별한 문제는 아닙니다. 답은 뭐죠? 4번이죠. 넘기셔가지고 41번이죠. 상대방에 대한 무권들의 책임에 관한 내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건데 4번을 보시면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를 선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무권대리인에게 유효한 대리권이 있음을 믿었음으로 생긴 신뢰익 배상이다. X예요. 이거는 어떻게 기억해 두시면 편하냐면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편해요. 원칙적으로 이행이익 배상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뢰
이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째,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죠. 기억나시나요? 원시적 전부불능이고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물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뭐죠? 실내 이익을 배상하되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계약 체결 전 부당파기죠. 부당파기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이것도 우리 판례가 실내익배상이에요. 이것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되 실내익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범위 안에서는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손해배상은 다 뭐예요? 이행익배상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에 대해서 실내익배상을 청구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죠. 5번. 무권대리인에 대한 추인의 경우.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죠. 따라서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 및 이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에 대하여도 추인할 수 있다. 오 맞는 점이죠. 42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요. 4번 보시면 민법은 채무 이행이 있어서는 쌍방대리를 허용하므로 변제 일중인 대물변제 있어서도 쌍방대리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X. 대물변제는 채무 이행이긴 하지만 쌍방들이 허용되지는 않죠. 나머지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43번입니다.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을 보시면 판례와 다수설은 대리권 수여에 의한 표현대리를 유권대리로 보아 X죠. 자, 왜냐하면 표현대리는 깜짝이야. 뭐의 일종이죠? 무권대리의 일종이죠. 다시 말하면 표현대리란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는 무권대리를 위하는 것이 표현대리거든요. 이것도 지문으로서 참 잘 나옵니다. 표현대리는 뭐의 일종입니까? 무권대리의 일종이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지문 보시면 아까 이런 말씀 드렸죠.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대리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복대리를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뭐가요? 표현대리가 성립된다 그랬죠. 따라서 4번. 판례에 따르면 복대리의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참 잘 나오는 지문이죠. 넘기셔가지고 44번입니다. 자, 옳은 것을 찾습니다. 기억,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관리할 수 있는 대리권, 기본 대리권이 있죠. 근데 뭔 짓을 했냐면 건물을 양도했어요.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거죠. 따라서 양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될 수 있다. 오, 맞는 점이죠. 네 번, 대리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전득한 자네 이렇게 나와 있죠. 조심할 점인데 지금 보시면 병은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했기 때문에 을에게 대리권이 있는 줄 알았다라고 병은 표현드림을 주장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정은 을과 거래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은 을에게 대리권이 있는 줄 알았다. 표현대리임은 정은 뭐 하지 못해요?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직접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전득한 자. 여기서 누구죠? 정이죠.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X.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
직접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일곱 번, 사회 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 뭐 영업부장, 상무, 전무 이런 거죠.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무기인한 사정만으로는 대리권 수요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X가 되고요. 리얼 번, 인감증명서의 교부만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뭐만 줬어요? 인감증명서만을 줬죠. 말 그대로 뭐예요? 대리권 수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맞네요. 몇번 건물의 관리인에게 인감도장을 보관시킨 후그 관리인이 본인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본인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입니다. 자, 위에 리얼과 연결이 돼요.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이 뭐요? 인감증명서만을 준 것도 대리권을 준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이 도장만 준 것도 뭐가 또 아니에요? 대리권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을 추구한 표현들이가 성립한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을하고 미음번은 조심할 게 많이 이루어져서 대출 좀 알아봐다오 말하면서 인감 증명서를 줬다. 그럼 달라지죠, 그죠? 그죠? 또 아니면 미음범도 뭐죠? 건물 좀 팔아다 부탁하면서 인감 도장을 줬다. 이것도 얘기가 뭐죠?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지금 리을과 미음은 아무것도 없이 인감 증명서만을 주거나 아무것도 없이 도장만 주는 것은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숙권행위가 될 수는 없다. 이런 취지인 거죠. 답은 1번입니다. 45번입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데 일단 4번이 답이에요. 왜 그러냐면 무권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현명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만약에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한 것은 아예 뭐가 아닙니까? 현명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없어요? 무권대리가 될 수가 없고요. 따라서 뭣도 될 수 없는 거죠? 표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4번 본인을 사칭하여 인감증명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매했다면 뭐가 없는 거죠? 현명이 없는 겁니다. 현명이 없으면 아예 뭐가 될 수 없어요? 무권대리가 될 수가 없으니까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이죠. 46번이죠. 갑은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고 위임장, 인감 및 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일체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을은 이를 와경하여 갑의 대리인으로서 그 토지를 병에게 매도했어요. 자, 틀린 걸 찾는데 일단 이 사람은 담보를 받을 수 있는 대리권이 있죠. 근데 실제로는 뭐 했어요? 팔아먹었으니까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것이니까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뭐 될 수 있어요? 성립될 수가 있겠죠. 1번 을에게 기본 대리권 인정된다? 5죠. 2번 표현들이가 성립되지 않았어요. 그럼 무권대리니까 병원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러한 표현들이다 무권들이다 따지는 거는 요 매매 계약이 일단은 뭐 해야 되는 거죠? 유효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매매 계약이 반사회적에서 무효다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고요. 강행복귀 위반이어서 무효다 이런 것도 뭐 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매매 계약이 토지 거래 허가자를 위반하여 확정적으로 무효이면 표현들이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오 맞는 질문이 되고요. 4번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 뭐가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언제를 기준으로 합니까? 대리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4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 되고요. 5번 표현들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 누구만이요?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아, 다시 한번요. 그 다음에 표현들이가 성립되려면 무권들로서 뭘 해야 돼요? 현명을 해야죠. 만약 을이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시킨 후 팔아먹었다면 단순히 뭐에 해당하는 거죠?
타인 소유물의 매매지 뭐가 될 수는 없어요? 물권들이 될 수는 없으니까. 5번. 만약 을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자신을 매도인으로 하여 병에게 토지를 매도하였다면 병은 갑에게 표인들의 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넘기셔서 47번입니다. 옳은 것을 찾네요. 1번. 대리행위가 강행복귀 위반하여 무효면 표인들이 무권들이 따질 필요가 없으니까 표인들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X가 되네요. 2번. 표인들이가 성립하는 경우 전적으로 책임져야죠. 따라서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표인들은 뭐의 일종입니까? 무권대리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서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인들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X가 되고요. 4번. 대리권 소멸 후에 표인들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니까 4번은 뭐가 돼요? X가 되고 5번. 복대를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뭐가요? 표인들이가 성립할 수가 있죠.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강의 때는 언제까지 민법 총칙 다 풀 거니까 소멸시효까지 풀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